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춘모입니다. 오늘은 2022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5가지 핵심 요약 정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연금 사각지대 노인, 현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2021년 기준으로 일반 수급자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약 25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약 4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저소득 수급자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48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7년 가까이 활발하게 운영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자신이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5가지를 핵심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는 동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2022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령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2022년 만 65세 이상 노인은 1957년생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1957년생부터는 생일이 속한 달에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4월인 분들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으나 외국에서 살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인 선정 기준액은 매년 12월 말 확정하여 발표하는데요.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 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정 기준액이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 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여 발표됩니다. 2022년도 선정 기준액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 기준액을 살펴보면 꾸준히 인상되어 2021년도는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기준 169만 원이었으며 부부 가구의 경우 270만 4천 원이었습니다. 선정 기준액과 소득 인정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에 추천 메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특수직역 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직역 연금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기초연금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아무리 연령 조건, 국내인 및 거주 조건, 또 소득 및 재산 조건, 특수직역 연금 불수급 조건이 충족된 경우라 할지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주소지 관할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주시는 자녀분들이라면 기초연금 신청서와 부모님의 신분증, 그리고 부모님 명의의 통장사본, 홀어머니 또는 홀아버지가 아닌 부부 형태의 부모님이라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그리고 주택 전세 또는 월세 거주 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노인이 되는 1957년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기존 노인들 중에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변화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림 윤춘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